안녕하세요. 모던즈부입니다. 살림하며 꿀팁들을 터득하면 살림 고수가 된 듯한 뿌듯함을 느끼는데요. 여러분도 그 뿌듯함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간단해서 더 좋은 살림 꿀팁들을 소개합니다. 택배 배송 알림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요. 반갑기는 하지만 택배 상자를 실내에 들여놓는 것이 위생상 안 좋다고 하죠. 되도록이면 현관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해요. 고민 끝에 현관문 틀에 커터칼을 붙였어요. 집에 있는 자석을 현관문 틀에 붙이고 그 위에 칼을 붙여주세요. 너무 간단하죠? 간단하지만 훌륭한 택배존이 완성되었어요. 단, 위험할 수 있으니 적절한 위치 선정은 필수입니다. 이제 현관에서 스티커까지 떼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. 배송받은 커피 믹스만 깔끔하게 정리해요. 즉 수납함을 이용하면 대용량 커피 믹스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답니다. 새 커피 맛도 봐야겠죠? 오늘따라 택배가 자주 오네요. 덕분에 현관 택배존이 바빠요. 현관에 붙여놓은 커터칼 덕분에 택배 정리는 쉬워졌고요. 우리 집 치약 앞부분만 꾹꾹 눌러 쓰는 범인 누구일까요? 매번 뒤에부터 다시 누르는 번거로움. 치약자개만 있으면 해방이에요. 잘 쓰고 있는 치약자개인데 넣고 빼기가 너무 번거로워요. 새로 살까 고민했지만 더 편리하고 예쁜 치약자개가 저희 집에는 이렇게 많아요. 열고 닫기 쉽고 색깔까지 다양한 밀봉 클립은 훌륭한 치약자개로 쓰일 수 있어요. 저는 화이트 컬러를 골랐어요. 이 심플함 완전 제 취향이에요. 치약 끝부분에 밀봉 클립을 닫아주고 쭉 밀어주면 와, 종이장처럼 얇아진 치약 튜브. 정말 간편하고 효과 만점이죠? 치약뿐만 아니라 폼 클렌징, 핸드크림 등 튜브형 제품에는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. 핸드크림에 작은 밀봉 클립을 끼워서 쭉 밀어주면 비싼 핸드크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? 정수기 옆에 약통을 두었던 시절이 있어요. 어선함에 정수기 위에 올려봐도 마찬가지. 영양제 한번 먹으려면 정리가 더 힘들었어요. 그 뒤로 다이소에서 구입한 약 케이스에 정리했어요. 부피만 줄었지 자리 못 잡기는 마찬가지예요. 약통 뒤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자석을 붙였어요. 냉장고에 붙여요. 이제 싱크대 위 어수선할 일 없겠죠? 아래 있던 약통은 자석을 가운데 붙였더니 자꾸 빙글빙글 돌아요. 자석 위치를 바꿔서 고정해요. 깔끔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약 먹는 거 이제 잊을 일도 없을 것 같고요. 임스 버리러 가려면 준비 과정이 험난해요.
주부 생활 12년 차인데도 적응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. 한 손 마스크 쓰기 신공에 음스카드도 찾아야 해요. 잘 둔다고 뒀는데 찾다 보면 엉망진창. 꾀를 내봐요. 책상에서 찾은 더블 클립을 끼워주면 더 이상 음수봉지 들고 헤매는 일 없겠죠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